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현대 회계오빈 공인회 기사 유창우입니다. 오늘은 대치동에서 박모 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 자금을 부모님께 지원받고 싶은데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혹시 창업 자금으로 사전 상속을 받으면서 세재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세재상의 지원이 있다면 그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하고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예,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부모님 사망 등 상속 시에는 기본 세율, 즉 10%에서 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은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 주식 중 소액 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3%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오빈 공인회계사 유창우였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